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왜 카메라 구도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그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구도 잡는 거거든요. 기초를 다지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카메라 무빙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용어도 있고요. 기본적인 7가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픽스, 팬, 그 다음에 틸트업, 줌인, 줌아웃, 달리, 포커스 인아웃, 팔로우. 자, 처음 이런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뭐야?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서 어렵고요. 제일 먼저 픽스샷을 볼게요. 자, 픽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걸 찍었겠죠?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화면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픽스, 고정됐다 해서 고정샷, 픽스샷인데요. 그 옆에도 한번 볼게요. 이 분이 달리기를 할 때 어떠한 화면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바닥과 굉장히 가까운 걸 보니 아, 이 카메라 그냥 바닥에 놔뒀구나, 가만히 고정했구나, 픽스샷으로 찍은 거겠죠? 자, 이렇게 뛰어와서 이 카메라를 넘어가는 씬까지, 이게 픽스샷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되게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펜으로 움직이는 영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카메라로 제가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광주 비엔날레가 전시 중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찍어온 거고요. 지금 아마 빠르게 감기를 좀 넣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더 펜을 빨리 했거나 지금 속도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2관을 찍은 거고 1관에 있는 전시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좀 무빙이 천천히 느리죠? 좀 더 정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자, 우리는 이거를 펜이라고 합니다. 좌에서 우, 우에서 좌. 만약에 휴대폰을 주로 사용을 하신다면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겨드랑이 딱 붙여서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 가로가 좀 넓다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펜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틸트업, 틸트다운은 이 세로로 긴, 높이가 높은 이런 물체, 건물, 사람을 가까이에서 찍을 때 이 틸트업, 틸트다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줄 때는 좀 구도나 이런 포커스를 먼저 맞춘 다음에 카메라 무빙이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거는 틸업이네요.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광주 비엔날레에서 지금 작품을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 느낌이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방향만 다른 것만으로도 어떤 영상의 느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리는 카메라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달리랑 그 뒤에 나올 줌인, 줌아웃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달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캠이라는 이런 보조 장비가 필요하고요. 장비를 사용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주변의 사물의 배경이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요. 배경이 멀어지고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렌즈를 막 확대해서 찍는 거랑은 또 달라요. 흐려지거나 신도가 얕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저 바닷가 밑에까지 사람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카메라의 렌즈를 쭉 당기면서 줌 인아웃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수나 어떤 연예인의 얼굴에 더 다가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줌 렌즈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때가 줌 인아웃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저 밑에까지 지금 내려가서 찍은 건 아니겠죠? 와, 근데 바닷물에 이런 거품까지도 바로 앞에서 찍은 것처럼 지금은 줌 아웃이고요.
자, 이런 게 줌 인아웃이라는 거죠. 포커스 인아웃입니다. 이것도 광주 비엔날레 작품들인데요. 포커스가 뒤에 맞은 걸 앞으로 맞추게끔 렌즈를 돌리면서 무빙을 준 겁니다. 이거는 카메라 자체에 사실 무빙이라기보다는 렌즈를 조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해서요. 한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포커스가 앞에 맞았다가 뒤에 맞죠. 이런 식으로. 자, 나 홍대 맛집 걸어가면서 맛집 리뷰하고 싶어. 이럴 때는 휴대폰 요즘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채로도 들고 다니면 어떤 흔들림 보정이 다 되기는 하더라고요. 짐벌이라는 보조기구를 같이 이용을 하면요,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뛰어다녀도 많이 흔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걸 우리는 팔로우샷이라고 합니다. 지금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영상이 움직이고 있죠. 이게 팔로우샷입니다. 그 카메라 무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하늘에서 새가 바라보는 시야, 비행체가 쭉 앞으로 가다가 지금 렌즈가 하늘을 보네요. 렌즈로 틸업이 됐네요. 이 안에는 사실 짐벌이 들어가 있거든요. 짐벌을 올린 거예요. 앞에서 구도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뒤에서는 무빙에 대해서 수업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숙달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똑같이 패닝 팔로우, 사람 따라갔죠. 이렇게 해서 광주 비엔날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촬영하실 때 좀 더 안정감 있고 또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